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반 세계 최초 원자력 회사인 빅토린 인스트루먼트는 조던 일렉트로닉스를 출범합니다. 그들은 트랜지스터 기타 앰프 제조를 시작하였으며 66년 남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최초의 미국 기반 플러그인 이펙트 보스톤을 선보였습니다. 원래 장치는 기타 출력재에 직접 연결되는 작은 플라스틱 박스 형태로 멋진 사운드에도 실용성이 부족했지만 JHS는 퍼즈 시리즈에서 보스톤의 전설적인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한과 동시에 페달 타입으로 설계하여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JHS 퍼즈 시리즈 플러그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디자인으로 이전의 세대의 퍼즈를 그렇죠. 리뷰를 했었고요. 밴더, 슈프림, 그리고 크림슨. 아, 크림슨. 크림슨 이렇게 세대를 워낙 이제 제가 사담을 붙이자면 매장에 고객님들이 오셔서 저를 알아보고 이펙터 그때 리뷰하셨을 때 사운드가 어땠냐고 여쭤보시는데 제가 이펙터 타임즈가 워낙 편수가 그죠. 거의 이제 천회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사실 저도 네. 최근에 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제가 출연한 컨텐츠 횟수를 세어봤더니 네. 약 2천 몇 그죠. 개더라고요. 어. 뭐 그러니까 훌쩍 지금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펙터만 또 분류하면 네. 저희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JHS의 사장님을 진성 덕후다 맞습니다. 항상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드는 이펙터 타임즈라고 소개를 하지만 그분에 비하면은 저희는 아. 이제 세 발의 피죠. 근데 이 다양한 종류의 이 카테고리를 나눌 것 없이 모든 이펙트의 진심이지만 특히나 이 퍼즈 같은 경우는 JHS 사장님께서 장난 아니시죠? 정말 애착이 강한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세대의 이 퍼즈 시리즈 이후에 거기까지 나오나 싶었는데 추가적으로 세대의 퍼즈가 더 네. 버즈비에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이 보스톤이라는 퍼즈를 제가 찾아봤어요. 플러그인? 우리가 이제 이 DAW에 사용하는 플러그인처럼 그때 당시에 어떻게 출시가 됐냐면 밟는 이런 스위치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요만한 상자에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쓰는 방식의 이펙터였어요. 근데 그게 출시가 된 다음에 남시에서 소개가 된 다음에 바로 출시가 된 게 아니라 이 1년이 지났는데도 소개가 된 다음에 시중에 판매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남시에 방문했던 아티스트들은 사운드를 듣고 못 있잖아요. 아니요. 이런 훌륭한 사운드. 그리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찾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출시가 됐는데 아쉽게도 정말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실용성에 있어서는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뺐다 그죠. 꼈다 하는 형식의 이펙터였기 때문에 이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JHS에서 보스 톤의 이 전설적인 사운드를 복각을 하면서 이렇게 노브도 달고 이 페달을 달면서 무대 위에서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잠깐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네. 좋아요? 멋있고요. 네. 좋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텐데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어택, 퍼즈의 양을 조절합니다. 측면에 JHS 모드 스위치가 있는데요. 컴프감을 줄이고 향상된 게인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일단은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주 강력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마샬이고요. 네.
왜 은총 씨에게서 김영호 선생님 냄새가 나지? 이 굉장히 멋진 사운드 가지고 있고요. 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퍼즈 시리즈가 외관이 다 동일하잖아요. 저의 그냥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JHS 사장님은 지금 판매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페달이 분명히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통일을 함으로써 좀 더 뭐랄까 이 가치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전에 의심인데요. 그죠. 예전에 뭐 톰벤더도 그렇고 퍼지페이스들도 그렇고 디자인은 같이 하면서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물론 이렇게 케이스를 통일을 함으로써 제작하는 데 있어서 단가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운드를 또 MR에 묻혀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꾸 먹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추상적인 표현들을 계속 네. 쏟아내고 있는데 유행, 그러니까 음악에서 가사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 청순한 풋사과 같이 난 너 좋아, 너도 나 좋아, 이렇게 수줍은 느낌으로 사랑을 전하는 음악도 있지만 우리 경호 형처럼 처절하게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별도 경험하고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죽을 것 같아. 정말 나는 미칠 것 같아. 처절하게 사랑을 노래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친구가 은총 씨 연주를 들으면서 정말 처절하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주변에 연주자들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냐면은 디스토션이나 오버드라이브 페달도 굉장히 매력이 크지만 퍼즈의 공간계를 물려서 솔로를 하게 됐을 때 진심이 진짜로 전달이 된다. 정말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 라는 부분을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서 정말 잘 증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무래도 현피디님 같은 경우도 워낙 퍼즈에다가 네네네. 공간계를 많이 해서 이제 앰비언트 그 포스트로 하기 그렇잖아요. 그 막 혼돈 그 자체에서 뭐지 하다가 어떠한 순간에 이제 거의 그 곡의 적절 그 끝자락으로 갔을 때 그 폭발하는 듯한 네. 뭐 어쩌면은 뭐 절규 같은 그쵸, 느낌도 그쵸.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때때로는 오히려 되게 신비로운 느낌까지 주는 이게 그러니까
음적이 뭐가 들린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소리 자체로 그쵸. 사람을 압도해 버리는 그런 사운드들. 저는 퍼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담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퍼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매력적이라고 하면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어떠한 특정 부위라고 생각해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 어떤 특유의 뉘앙스라든가 소리들 때문에 연주자가 실질적으로 즉각즉각 이제 반응하면서 연주를 하게 돼. 그러니까 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기타를 친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이제 뭐 아직은 들어본 장르가 적어서 뭐 물론 처음부터 퍼즈가 완전 부셔지듯하게 들어간 사운드 음악으로 입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진 그쵸. 않으니까 그랬다 했을 때 퍼즈라는 페달을 처음 치게 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게 뭐야? 약간 이런 감정이 먼저 이 무슨 소리 이 아우씨 뭐 이렇게 이거 거지 같은 페달이네 뭐 모를 때 시끄럽고 짜증나고 아우 뭐 이거 소리도 이상하고 툭툭 끊어지고 근데 저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이게 연주하면 연주할수록 이 퍼즈의 매력에 더 많이 요즘 따라 생각도 많아지고 더 막 탐구하고 싶은 과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근 어제도 이제 JHS 채널에 들어가서 그분 이제 그 사장님의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그 감사해요. 그 JHS 사장님한테. 뭐 물론 그분들 돈 벌려고 개발하는 거겠지만 저는 다른 의미로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정말 좋은 퍼즈 페달들을 저렴한 뭐 여러분들한테 뭐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제 퍼즈의 세상으로 가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퍼즈가 정말 좋은 페달들이 딱 다 100단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JHS 페달 제가 퍼즈 리뷰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너무 다 좋습니다. 실제로 저도 두 개의 페달을 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 하나는 제 친구가 뺏어갔어요. 술 취해가지고 밴더를 가져갔습니다. 내가 가져간다. 나 줘 이러고 어떻게 저항도 못 말릴 수도 없었고 저항도 못 하고 뺏겼는데 근데 여튼 지금 저는 이 JHS에서 나오는 모든 페달 그 지금 아직 버집이 입고되지 않은 그 유튜브에서만 보면 나오는 그 퍼즈 시리즈들도 있어요. 아마 그 마크 시리즈인가 이럴 텐데 그것도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리즈들의 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말 가성비 끝판왕의 퍼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 JHS 퍼즈 리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버집에서 다룬 게 결국은 이제 6개가 이제 딱 쌓이게 될 텐데 요 같은 모델로 그걸 보시면서 일단 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아직 퍼즈 잘 모르는데 이 중에 내 취향이 뭘까 선택을 해보시고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JHS 퍼즈 시리즈 플러그인에 대한 한 주평 주시면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 소름 돋아. 내가 하려고 그랬던 건데. 아 진짜. 아 네. 그러니까 저는 JHS 사장님 덕분에 정말 이런 좋은 페달을 리뷰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뮤지션으로서 이런 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퍼즈 지금 처음 봐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소리가 좋아가지고 이건 또 아마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여러 이 빈티지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와 이거다 하면서 더 덤벼들 페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기타를 거의 안 치면서 장비에 대한 욕심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이 퍼즈 시리즈는 내가 한번 다 모아봐야겠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거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오리지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톰벤더라든지 빅모프 오리지널 아니면 뭐 퍼즈페이스 오리지널 아, 못 산다. 이런 것들 구입하시려고 한다면 부담이 되는 것처럼 언젠가 이 친구들도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평가 받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섯 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3 9.5 제가 씨가? 요즘 생각을 바꿨습니다. 요즘 좀 약간 그러면 뭐 8.0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진짜 그 9.0 9.5가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아 이게 9.0 받을 페달은 아닌데 9.5는 아닌 것 같고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9.0으로 갈 때도 있고 워낙 잘 맞는 페달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점 여기를 좋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네. 아 굉장히 멋있는 페달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JHS의 퍼즈 시리즈를 가지고 찾아뵐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